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렬입니다. 여러분들 설은 잘 쓰고 있습니까? 자, 오늘 제가 용궁사 가는 쪽에 갯바위에 지금 원투 자리에 낚시를 나와봤습니다. 낚시를 나와보고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께 제비를 안 밝혔던 거 바늘입니다. 바늘을 그 낚시점에서 세이코 바늘 파는 거를 있을 거예요.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이때 안 밝혔던 거를 오늘은 여러분들 자태 좀 보여드릴 겁니다. 1부 영상입니다. 1부, 2부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2부 영상에서. 자, 지금 현재는 1부, 제가 낚시대, 캐스팅장 하나 놓고 아직 이거 하나는 좀 안 했습니다. 지금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저 낚싯대에서 제가 쓰고 있는 베트너가 있기 때문에 좀 바쁘네요. 뭔 고기가 올라오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2부에서 여러분들 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2부 영상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원포 자리, 이 자리를 와서 낚시해본 결과에 노래미 맛 지금 나옵니다. 노래미 맛.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들어올 때까지만 하다 바람이 없었거든요. 바람이 없었는데 좀 날이 밝아짐으로써 바람이 많이 터졌습니다. 지금은 좀 바람이 조금 자자합니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제비 자체를, 원투 제비 자체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, 지금 이 원투 제비에다가 했습니다. 원투 채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고기가 바늘 두 군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. 밑에는 추 있는데 가까이 여기 거는 바늘이 한 개입니다. 한 개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요 위에 지금 노래미 있는 데는 위에는 이게 바늘이 두 개입니다. 여러분들 단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바늘은 좀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자.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바늘이 한 개 나오가 있고 하나는 고기 입에 걸리가 있죠. 여러분들 자 제가 이거 오래 전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위에 바늘은 두 개로 이렇게 했습니다. 세이코 바늘로. 그래 어떤 두 마리, 지렁이가 두 마리 끼고 있다면, 그냥 바늘에서 끌어주죠. 자, 밑바늘을 그릇으로 따진다면, 위에 바늘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, 지렁이를 두 군데 낀가 주기 때문에, 프로수가 더 많습니다. 그리고, 요 밑에 바늘은 한 개이기 때문에, 프로수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, 여러분들이. 자, 이 맹심을 하시고, 제가 쓰고 있는 채비입니다. 여러분들도 뭐 꼭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밑에는 바늘 한 개 이어주는 게 좋고요. 위에는 두 개를 이어줘 보세요. 세이코 바늘. 자 밑에는 여러분들 다음에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디서 입질을 빨리 두르고 풀어서 어떻게 해서 빨리 고기가 잘 먹는가, 그거를, 지렁이 두 마리 있는 데께 난가, 한 마리 있는 데께 난가,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이 현장에서, 어느 낚싯대 현장에서다든지, 방패장에서다든지, 저는 이거를 많이 쓰고 나왔기 때문에, 많이 쓰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고기를 못 잡는다는 소리는 없는데,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. 좀 나오는 것만, 노래미만 나오네요. 바람이 너무 터지고 해서, 저 오늘은 여기까지만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